에일리는 키 164cm에 52kg이라는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 에일리는 몸매가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본인은 요요 현상이 정말 걱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에일리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말하길 저도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몰랐다. 살을 빼면 말랐다고 하고 찌우면 너무 쪘다며 빼라고 한다라며 3에서 4년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면서도 붓거나 붓기가 빠진 것에 대해 달라지는 사람들의 잣대에 신경 쓰게 되더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한 달 만에 10kg 정도를 빼기도 했다라며 당시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고음 노래를 부를 때 힘이 없었고 성대에 힘을 주어 노래하다 보니 목에 무리가 와서 성대 결절까지 왔다고 다이어트 후유증을 겪은 당시를 떠올렸다. 솔비. 솔비는 과거 인터뷰에서 다이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내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친구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다. 조금 힘들지만 다시 찾게 되는 소중한 친구처럼 계속 꾸준하게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답했다. 솔비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소개팅 때문에 분노했던 사연을 언급했다. 소개팅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다이어트 약을 선물해주고 두 번째는 호박즙을 보내줬다. 집으로 배달해줬는데 감사하게 잘 먹었다라며 앞으로 계속 소개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약을 먹고 예뻐져서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해 실제로 7kg을 감량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줬다. 빠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